조사 결과에 의하면 결혼한 여자 3명 중 하나는 정부가 있다. 그러므로 영화관이나 은행 기타 공공장소에서 줄을 서게 되는 경우에는 여자들 머리수를 세어볼 일이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중 두 여자는 남편에게 충실했을 확률이지만 한 여자는 이번 주나 지난주 아니면 별로 오래지 않은 과거에 다른 남자와 침대에 있었다는 결론이다. 읽던 책에서 눈을 들어 연자는 서점안을 둘러보았다. 딸아이를 찾아보기 위함이었다. 몸을 빼어 휘돌아보는데 검은 머리 그 모습은 얼른 눈에 잡히지 않았다. 서점 아래층에 내려간 모양이었다. 연자가 서 있는 곳은 뉴욕시 그리니치 빌리지에 있는 달톤 서점의 2층 여성이란 표지가 붙어있는 서가 앞이었다. 독일 여자 영화 감독인 리나 베르트 뮬러가 오는 일요일 저서에 자필 서명을 한다고 서점 입구 전광판에 안내 광고가 돌고 있었다. 자정이 가까운 늦은 밤임에도 서점 안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 책장을 넘기는 소리, 소곤소곤 말하는 소리들을 휘감고 근원을 알 수 없는 곳으로부터 나직이 신뢰하게 흐르고 있었다. 가끔씩 직원을 부르는 목소리가 마이크로부터 부드럽게 울렸다. 아늑한 조명과 긴 높이로 차곡히 서 있는 서가 때문인지 실내는 주저앉은 듯 정지된 느낌인데 직원을 부르는 암호화도 같은 마이크 목소리는 더운물 속에 향료 비누가 녹아나듯 연자의 귓속에 아늑하고 수월히 풀려들었다. 연자는 두 아이를 가진 가정주부였다. 머리를 쫑쫑 따 틀어 올렸음에도 목 뒤와 이마에는 말 안 듣는 머리카락이 서너 가닥 내려지고 선이 단순한 원피스를 입은 마른 몸은 단정하였다. 연자는 다시 책으로 눈길을 돌렸다. 남편들은 정사를 가지고는 공공연히 자랑한다. 그러나 아내의 경우는 노. 아내들은 다른 남자와 자는 것, 비밀 애인을 갖는 것, 로맨스라는 것, 열정을 아는 것, 그런 세계에 호기심을 가진다. 당신이 혹시 연애나 해볼까 생각한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작게 흐르던 음악이 멈고 아나운스먼트가 있었다. 곧 문을 닫겠습니다. 손님 여러분들은 1층 카운터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속삭이는 듯한 마이크 목소리의 여운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연자가 서 있는 2층 조명이 소리 없이 낮아졌다. 책표지 글자나 겨우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어두워졌다. 안 보이던 딸아이가 연자 옆에 와서 섰다. 요 반년 사이에 수림은 엄마를 내려다 보도록 커버렸다. 그리고 조용해졌다. 이거 사도 돼? 수림은 무슨 잡지 두 권을 말아주고 있었다. 아래층 카운터 앞에는 길게 줄이 이루어져 있었다. 책을 사지 않고 서둘러 서점을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아래층도 조명이 낮은데 두 개의 금전 계산기가 있는 카운터 주변만 환하게 밝았다.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연자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앞에 선 여자들 머리수를 세어보았다. 셋에 해당되는 여자들은 비밀스러워 보였다. 연자 앞에 선 키 작은 남자 차례가 되었다. 그는 들고 있던 책을 카운터에 놓았다. 연자는 그 책을 읽었으므로 그 내용을 알았다. 소설가 잭 카루악의 애인이었던 여자가 그와의 연애 얘기를 썼다. 책에 나오는 사람들은 필자인 애인 여자는 물론이고 다른 인물들도 독특하고 생기 있었다. 그들은 1950년과 60년대에 뉴욕 리버사이드 드라이브와 그리니치 빌리지를 왔다 갔다 하였는데 이 두 곳은 연자가 잘 알았다. 연자 자신이 사는 곳이니까 빌리지는 알게 되었고 리버사이드 드라이브 콜롬비아 대학 부근에는 연자 친구가 살고 있었다. 책을 읽어보면 빌리지와 리버사이드는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책에 쓰여진 대로의 모습이었다. 아는 장소를 책에서 재발견하는 재미가 컸다. 한 책은 또 다른 책으로 인도하여 연자는 케루악의 전기를 사서 읽었다. 400페이지나 되는 두꺼운 책 속에서 그 여자 얘기는 넋줄로 있었다. 바이킹 출판사와 일을 마치기 위하여 정월 초에 뉴욕으로 돌아왔을 때 잭은 뜨거운 가마솥에 빠지는 것 같은 관심을 받게 되었으니 두 번째 아내인 조안 해버티를 닮은 편지 보조인인 조이스 그라스만이라는 젊은 여자와 데이트하기 시작한 것이다.
중상류층 유대의 가정 출신인 그녀와의 불규칙적인 연애는 1년 반을 유지하였다. 케루아크의 일생에는 그의 어머니와 친구의 부인과 다른 남자친구들이 더 중요했음을 연자는 알았다. 1년 반 동안의 일을 조이스 그라스만이라는 여자는 한 권의 책으로 썼는데 데니스 맥넬리라는 사람이 쓴 케루아크 전기에는 단 넉 줄로 처리되었으며 책 중간에 있는 사진들에도 그 여자는 없었다. 돈 계산하라고 연자의 딸 수리미가 들고 있던 잡지 책 두 권을 연자에게 건네주었다. 조이스 그라스만의 책을 산 키 작은 남자는 점원이 봉투에 책을 넣는 동안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그가 그 책을 읽을 것이 연자는 좋았다. 연자는 수림의 잡지 밑에 자기가 고른 책을 숨기듯 놓아 점원에게 내밀었다. 푸른 줄이 쳐진 면 셔츠를 입은 남자 점원이 책을 한 권씩 눈앞에 집어들고 기다란 일련 번호와 가격을 컴퓨터 계산기에 쳐넣었다. 연자가 고른 책 표지에 선정적인 그림과 더불어 굵게 박힌 글자는 줄 뒤끝에 서 있는 사람에게도 보이려고 다투어 튀어나오듯 했다. 애인을 가진 결혼한 여성들의 충격 보고서. 모험심, 외로움, 복수심. 결혼한 여성이 정사를 갖는 이유는 여성 그 자체만큼 다양하다. 당신은 과거의 애인을 가졌거나 혹은 현재 가진 주부인가? 점원이 7달러 59센트라고 말하였다. 연자는 뜨거운 얼굴로 돈을 내고 점원이 내미는 책을 받아들었다. 냉방 장치가 되어 있는 서점으로부터 길로 나서니까 여름밤의 열기가 후끈하였다. 수림은 먼저 나가서 행상인이 펼쳐놓은 귀고리 목판을 구경하고 있었다. 검은 벨벳 뒤에 반짝이는 값싼 귀고리들이 촘촘히 놓여 있었다. 서점과 마주보고 제법 큰 약국이 있었다. 길모퉁이에 자리 잡았는데 두 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 유난히 환해 보였다. 연자는 그 가게도 책에서 발견하였다. 오늘처럼 2층 서가에서 우연히 빼어본 책이었다. 글 쓴 여자는 발목이 삐게 되어 마사지 기구를 사러 바로 6번 에비뉴와 8가 모퉁이에 있는 저 약국으로 갔다. 점원이 거스름돈을 줄 때 손바닥을 은근한 태도로 간지려 놓더라고 하였다. 때는 60년대였고 그 여자는 마사지 기구를 사는데 왜 점원이 이상하게 구는가를 그때까지 몰랐다고 하였다. 그 글을 20년이 지난 80년대에 60년대를 한국에서 보낸 여자가 그 가게를 내려다보며 달톤 서점 2층에서 읽는 우연한 순간을 가졌다. 연자는 약국에 20년 전에도 있었다는 사실과 마사지 기구가 삔 발목을 시원히 하는 외에 다른 용도로 쓰일 수도 있는 것임을 문장의 느낌으로 알았다. 책은 모르는 사실을 알려줄 뿐 아니라 어렴풋이 깨닫고 있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일반화시켜주는 친구였다. 남에게 말 못할 자신의 감정도 책에서 발견하면 확실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감정이 되었다. 수림은 말없이 걷고 있었다. 별로 빨라 보이지 않는 수림의 걸음을 연자는 따라가기가 힘들었다. 창백한 가로등이 여름나무를 비추고 있는 공원 옆쯤에서 연자는 수림과 나란히 설 수 있었다. 엄마 자랄 때는 전쟁 직후라서 엄마한테 공부하라는 사람도 없었고 책 읽으라는 사람도 없었어. 또 공부하라는 소리 시작하는 줄 알고 수림은 신호등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차도를 건너 길 건너편에 가서 섰다. 네가 죽으려고 그래 정말. 신호등이 바뀌자 건너는 행인 중 제일 앞서가서 연자는 수림을 야단쳤다. 다 크기 전에 지금 세상의 아이들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연자에게 들고는 하였다. 지금은 아이들이 태어나 자라서 늙고 죽었던 태평성대가 아니라 핵전쟁으로 지구가 일순의 종말을 고할 수도 있었다. 이 세상은 공정하지 않다고 법률책에 적어야 한다고 말할 필요도 없는 듯 하였다. 핵전쟁뿐 아니고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살해당할 수도 있고 공사장에서 떨어지는 벽돌 조각을 맞고 죽을 수도 있었다. 집 밖 어디서나 위험을 느꼈으므로 연자는 아이들을 과잉 보호하고 다소 귀찮게 구는 어른이 되었다. 엄마는 늘 행복감이 있는데 왜 그런가 생각해 봤거든? 어려서 전쟁을 겪어서가 아닌가 해. 공원에서 연자가 사는 아파트가 보였다. 브리커와 맥두갈 거리가 교차되는 곳에 가로등 빛을 받고 스카이라인의 부분을 이루며 무대 장치인 듯 건물은 서 있었다. 케루아크의 애인이었던 조이스 그레이스만에 의하면 1960년경 바로 맥두갈과 브리커 스트리트에서
사람들은 케루악이 더 이상 좋은 소설을 못 쓸 것이라고 수군거리고 다녔다고 하였다. 연자 아파트 아래층은 가방 가게이고 2층에는 연자 시누이 일가족이 살고 3층은 연자네가 살고 4층에는 은퇴한 노인 부부가 살았다. 각 층마다 아파트가 하나뿐인 조그마한 4층 건물이었다. 아래층 현관문을 들어서면 낡은 나무 층계가 가파르게 이마에 바짝 다가 있었다. 삐걱삐걱 층계를 밟고 올라가면 희미한 조명에도 벽과 천장의 휘벽이 군데군데 떨어져 나간 것이며 금이 간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연자와 연자 시누이네는 이 건물의 공동 소유자였다. 수림은 두 계단씩을 한꺼번에 디뎌 어느새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 뒤를 연자가 한 계단씩 올라가는데 2층 문이 열리고 시누이 남편이 썩 나섰다. 그는 연자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한국에서 유학 보낼 때는 인품검사 같은 것도 안 합니까? 지도교수가 추천장 써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공원에서 한국 유학생이라는 놈들 두 명 만났는데 하나는 정치학하고 하나는 컴퓨터한데 뭐 그런 것들이 있어? 내 더러워서 침 한번 탁 뱉어주고 왔어. 신의 남편은 그 학생들이 인품상 뭘 잘못했는지 말하지 않았다. 그는 늘 분개하는 일이 한 가지 이상 있었다. 청명한 날 아침 11시경이면 모시바를 들이운 부엌창은 태양을 되쏘아 밖이 보이지가 않았다. 건너편 아파트 건물에서 이쪽을 본다면 연자의 집 부엌창은 금빛으로 빛났다. 그 창 안쪽에서 연자는 아침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끼고 있는 노란 빛깔 고무장갑이 늑진이 녹아나도록 뜨거운 물이 접시에 묻은 기름기를 씻어내었다. 연자는 설거지를 끝내고 고무장갑을 벗어 수도꼭지에 얹어놓고 물이 튄 앞치마는 벗어 못에 걸었다. 결혼 전 연자는 남자들의 마음을 끌려고 몹시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제는 아내 노릇, 엄마 노릇의 길이 들었다. 연자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닷새째 계속하고 있는 아침 공부 시간이었다. 연자는 무엇에 대해 마음먹어도 실천에 옮기기 힘들었다. 추를 단든 무거운 마음으로 지내다가 어느 날 이것이다 하고 결단이 내려졌다. 그렇게 해서 잠 옷 입고 아침 커피 만들던 습관을 버렸고 그렇게 해서 야금야금 마시던 술을 끊었고 그렇게 해서 서성이던 바람기도 재웠으며 그렇게 해서 아침 공부도 시작하였다. 하루 일과중에 30분쯤 공부 시간을 갖자고 마음을 먹고 나서 연자는 무엇을 가지고 할까 하고 교과서 정하는 데 힘이 들었다. 읽어보려 했었으나 성경은 잘 읽히지가 않았고 결국 연자가 마음을 정한 것이 인도 사상책이었다. 읽으면 호소력이 있고 마음에 새로운 다짐을 주는 구절이 많았다. 새 피부가 자라고 세포가 새로 바뀌고 머리털과 손톱이 매일 자라듯 연자는 새로워지고 싶었다. 연자는 자신 안에서 되고 싶은 새 사람을 느꼈지만 남편은 그 사실을 모르는 듯하였다. 남편 앞에서 연자는 아직도 쩔쩔매고 요구 많고 잘 웃던 미숙한 신부였다. 요즘 연자는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연자는 중학교 졸업 학력인데 결혼을 해서는 계속 가정 안에서만 지냈으므로 그나마 있던 지식은 다 골에서 빠져 달아난 것 같았다. 생선 가지고 음식을 만들 때 동그랗고 뿌연 플라스틱 같은 눈을 달고 있는 생선 대가리를 만지며 생선은 생각을 이 대가리로 했을까? 믿기지 않았고 남편과 아이들에게 좋은 토막 떼주고 대가리를 뜯어 먹으며 두뇌를 먹는다고 농담도 했었다. 연자는 자기 머리나 생선 대가리나 별로 다를 것이 없다고 느꼈었다. 이제 연자는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다. 가정 안에서 머리는 녹슬고 몸은 낡아지고 뒷걸음질 치며 세월을 보낸 것 같았는데 그동안은 퇴보의 세월이 아니었으며 아이들의 뼈가 세월 속에 굵어지는 것 같이 연자 자신도 어느덧 뭔가를 알아지고 힘을 얻는 것 같았다. 길에서 칼 든 강도를 만났을 때 죽음이 눈앞을 스치고 세상이 핑 도는 중에도 젊은 날의 연자라면 못했을 말을 감히 했었다. 죽이지 말아요. 애가 둘 있어요. 공부책을 펴들고 부엌 식탁에 앉았다가 연자는 일어섰다. 워크맨을 귀에 꽂은 채 침대에 누워 유행 음악 산매경을 헤매는 13살 난 아들 아이에게로 갔다. 아이 귀를 막은 이어폰을 들치고 그 귓구멍에 연자는 제 목소리를 집어넣었다. 너는 나이 40을 어떻게 느끼나 그것 좀 써봐라. 이건 엄마가 내는 작문 숙제야.
아이에게 숙제를 내거나 공부하라고 말하려면 연자는 아이와 씨름하는 듯 힘겨움을 느꼈다. 연자는 다시 부엌 식탁으로 돌아와 앉았다. 아침에 욕실에서 젖어 나온 남편이 면도를 하며 내가 당신 어머니 처음 인사했을 때 그때 당신 어머니가 42이랬어. 지금 나보다 젊었을 텐데 그땐 그냥 노인네로 뵈더군. 당신은 지금 몇 살이야? 마흔인가? 아직 젊었는데 그래? 마흔여섯인 남편은 말했었다. 13살인 자기 아들은 40세를 어떻게 느끼는가 연자는 궁금하였다. 아이가 무슨 소리를 적어오든 가지고 있다가 아이가 40살 생일에 선물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공부책을 펼치고 연자는 오늘 해당된 부분을 한자 한자 읽어나갔다. 너무 힘줘 읽은 탓인지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유리조리로 뚫려가는 말귀를 따라가다 보면 아물아물 머리가 아팠다. 연자는 두 번 읽었다. 그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많은 지식 속으로 파묻혀가고 있다. 그에 따라 그대 존재의 가장 깊은 내면에도 무지와 어둠이 더욱 쌓이고 있다. 삶은 그 어떤 논쟁도 없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다. 진실은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진실은 그대의 가슴만을 필요로 하고 있다. 연자는 여기서 멈추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란 무엇인가? 모든 것을 의심 없이 믿고 받아들이라 하는 것 같았다. 두 아이의 남편에게 아침마다 배웅하며 연자가 이르는 말은 조심조심 차조심 사람조심. 이 책의 가르침은 옛 인도에나 해당될까? 아니면 이 현실에서 다 믿고 받아들인다는 듯이 살아도 될까? 때마침 연자 아들이 40세에 대해 쓴 것을 부엌 식탁에 갖다 놓고 뭘 더 시킬 생각 말라는 듯 휘잉 제 방으로 돌아갔으므로 공부책을 덮고 연자는 아들의 장문을 읽어보았다. 40이라? 거기 대해서는 뭐 그리 생각해 본 바가 없다. 내 나이로서 생각하기에는 너무 먼 날의 일이다. 차라리 20대를 생각하고 싶으나 40대에 대해 억지로 생각해 보겠다. 40세란 어른이 된 후 첫 번 맡게 되는 관문이다. 40세는 성숙 과정으로 치면 마지막 단계이며 노년기로 보자면 첫 발자국을 옮기는 때이다. 40세면 여러 가지 책임을 지고는 항구에 닻을 내리는 때다. 그 책임의 반은 생전 원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억울하다. 40이 되면 골프 치거나 집에서 같은 책을 40번씩 반복해 읽으며 재미있는 척 군다. 아니 40세라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지도 모른다. 40세면 어른이니까 뭐든지 하고 싶은 것을 한다. 좋은 친구들도 있고 안정된 직업도 있다. 남자는 40이 되면 약간 긴장을 푼다. 젊었을 때보다 걱정을 덜하는 대신 더 현명해진다. 남자거나 여자거나 40세가 되면 내가 너무 늙었나 하고 자기 자신한테 물어볼 것 같다. 여자 40은 남자와 좀 다르다. 40세 된 여자들은 깨어있고 귀신같이 뭘 잘 안다. 여자들은 나이 먹으면서 영리해지고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안다. 40세에 대한 내 결론은 40이란 늙은 것도 아니고 젊은 것도 아니며 그냥 중간 지점이다 라는 것이다. 자기 자식이 쓴 것이었으므로 연자는 재미나게 읽었다. 연자 자신으로 말하면 40이란 나이에 특별한 느낌이 없었으나 친정이라고 늙은 어머니 혼자뿐인 것은 쓸쓸하였다. 연자가 태어나 자란 가정 자체가 한 단위로 묶여 늙어가고 있었다.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이 말을 익히며 자란 연자 동생은 이제 다른 가정 속으로 가서 어린 시절 가난하고 불화가 끊이지 않던 가정과 초라한 가구들, 어머니 목소리가 묻어다니는 여러 가지 살림 방법, 먹던 음식, 가졌던 것, 혹은 가지고 싶었던 것의 기억을 간직하며 살고 있었다. 4살 아래인 여자 동생에게 연자는 일종의 어머니 같은 보호 감정이었는데 이제 동생은 친구가 되었다. 동생은 연자 대신 연자가 못 사는 다른 세계를 살아주는 듯하였다. 동생이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연자는 막 태어난 동생의 아이에게 벌써 사랑 같은 것을 느꼈으며 그 아이가 제 엄마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가 알아주었으면 싶었었다. 젊은 날 연자를 기쁘게 했던 일이 기뻐지지 않는 대신 연자는 더 이상 남편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 안으려 노력하였다. 행복은 자신에게 달렸다고 보았으며 요즘 닷새 동안 하는 아침 공부에서도 가르침은 그것으로 요약되고 있는 듯하였다.
타고난 자신을 좋게 만들어 나가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이 세상에 대한 자기 임무같이 여겨졌다. 답답한 것은 인간관계에서 무엇이 좋고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는 때가 많은 것과 이것이 내 몫의 삶이다 마음먹어봐도 뜻대로 안 되는 일에 실망하고 일상 사는 무게를 견디기 싫을 때가 있는 것이었다. 닷새 동안 계속되었던 아침 공부는 한동안 중단되었다. 그날 아침 공부를 끝내고 연자는 아래층 가방 가게에 내려가 신우의 일을 저녁 5시까지 보아주었다. 식구들과 저녁을 먹고 치운 후 전날 달톤 서점에서 산 책을 집어든 것이 기껏 닷새 계속되던 공부 중단의 원인이었다. 책이 재미있어서 뜨개질할 때처럼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다. 다음 날은 퇴근해 온 남편이 누르는 초인종 소리를 듣고야 저녁밥을 지었다. 그 책에 나온 가정주부들 중 어떤 여자는 나쁜 결혼을 끝내고 싶어서 애인을 얻었고 반대로 어떤 여자는 결혼 생활을 계속해 나갈 힘을 얻기 위하여 애인을 얻었다. 그중 134페이지에 나오는 여자 얘기가 제일 재미있었다. 그 여자는 35세 때 이웃집 남자와 연애를 시작하였다. 이웃집과 이 여자 집은 온 가족이 모여서 차도 마시고 저녁도 먹고 때로는 한 차를 타고 피크닉도 가고 일상적인 친한 이웃으로 지내는 처지였다. 그때까지도 이 여자는 이웃집 남자가 자기 인생에 중요한 몫을 차지할 줄은 몰랐다고 하였다. 어느 날 여자는 이보다 더 나은 관계를 가지고 싶다고 이웃집 남자에게 말하였다. 이웃집 남자는 당신이 그 말을 안 꺼냈으면 내가 꺼냈을 거요 하였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은 결혼 속에 있는 결혼 같은 관계로 발전되었다. 이웃집 남자는 여자보다 15년 연상인 50세였다. 처음에는 전화를 걸고 일주일에 두 번 만나서 얘기하고 걷고 커피 마셨다. 처음 호텔에 자러 갔을 때 여자가 옷을 벗으려 하니까 이웃 남자가 서둘지 말아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 이건 우리 일생에 있어서 첫 출발에 불과해 라고 말하였다. 그 말대로 관계는 15년이나 계속되었다. 관계는 갈수록 강해져서 여자와 이웃집 남자는 아이를 낳기로 결정을 보았다. 결혼은 각각 해 있으면서 마침내 여자는 이웃 남자의 딸아이를 낳았다. 딸에는 여자와 이웃집 남자는 물론 자기 아이로 믿고 있는 여자의 남편에게도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여자의 남편은 늦게 태어난 딸애를 극진히 사랑하고 좋은 아빠 노릇을 하였다. 이웃 남자는 딸애가 자기 아이라고 나서지 않겠다고 처음 계획 때부터 말하였으며 부인을 떠날 생각은 없다고 하였다. 그것은 여자도 바라는 바였다. 그들에게는 종교가 없어서 죄책감에 사로잡힐 종교적인 금지 사항도 없었으므로 딸아이의 탄생은 오로지 기쁨뿐 어느 누구도 상처를 받지 않았다. 여자와 이웃 남자는 아이의 성장을 가까이 지켜볼 수 있었다. 딸애는 기르기 쉽고 우아하고 사랑스러웠다. 남편은 퇴근하면 딸애가 보고 싶어 집으로 달려왔으며 진짜 아버지인 이웃 남자는 닮지 않고 남편도 닮지 않고 심지어 제 엄마도 닮지 않고 훌쩍 건너뛰어 제 외할머니를 닮았다. 이것만 보아도 딸애가 얼마나 착한지 알 것이다. 그 딸애가 지금은 23세가 되어 갓 결혼하였다. 성품이 밝고 고와서 사람들이 다 사랑하였다. 형제들도 다 걔를 사랑하였다. 읽어나가던 연자가 어떻게 만사가 순조롭게만 할까 하고 의문을 품을 즈음에서 이 여자는 이웃남자와 살고 싶어서 괴로웠을 때도 있었으며 남편이 의심하여 레코드를 던져 깨며 화를 내기도 했다고 하였다. 물론 정열도 한 가지 높이로 머물지는 않았어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그렇지요. 저 스스로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인생의 목표도 변해요. 그러나 애인에 대한 좋은 감정만은 지속적이었어요 하고 말해놓았다. 마침내 여자는 결혼 25주년 기념일을 맞게 되었다. 이웃 남자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어 있었다. 결혼 기념일날 파티에 초대받은 사람들로 집안이 북적거리는데 여자는 부엌에 들어온 남편에게 말하였다. 여보, 우리 결혼 기념일에 우리는 별로 행복하지 못한데 손님들은 밖에서 저렇게 즐기는군요. 우리 이 결혼을 끝냅시다. 남편은 싫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어디 산이나 갔다 옵시다 하였다. 여자가 싫다고 하니까 남편은 혼자 산에 갔다 와서 산에 갔더니 외로운 여자가 많더군. 당신도 이혼하면 그런 여자 중 하나일 거요 하였다. 그 이후 매일 싸움이 계속되어 마침내 부부는 이혼하였다. 이혼할 때 다른 아이들은 담담히 받아들이는데 이웃 남자와 낳은 딸에만이 몹시 반대하며 아버지와 헤어지기 싫다고 하였다.
이혼 후 남편은 위자료를 안 주려 노력하고 가진 방법으로 여자를 괴롭혔다. 남편은 두 번 재혼하였다가 두 번 이혼하고 혼자 살다가 죽어버렸다. 이혼 남자도 남편도 다 저 세상으로 보낸 후 여자는 50세에 30세에 난 남자를 애인으로 삼았다. 30세 된 남자의 부인을 알므로 그 부인에게 죄스럽지만 그 남자와 관계는 10년이 넘었다고 하였다. 젊은 남자는 부인도 사랑하고 아이도 사랑하고 결혼도 사랑하면서 일생 동안 정사를 가질 그런 타입의 남자라고 하였다. 애인을 가져서 제일 좋은 점은 재미있기 때문이에요. 재미. 그 재미는 산다는 게 좋다고 느끼게 해주거든요. 이 말을 마지막으로 인터뷰는 끝났다. 한 가지 사실이 연자는 이상하였다. 결혼 중에 낳은 딸을 어떻게 애인의 딸이라고 이 여자는 단언할 수 있을까? 남편의 아이인지 애인의 아이인지 구별하기는 머리카락을 두 개로 가르는 것만큼 어려운 것 같았다. 만일 확연히 구별될 정도라면 남편도 의심할 것 같았다. 놀라울 만큼 연자는 이 여자의 얘기가 사실이라고 믿고 싶었다. 연자는 책 앞에 이 책에 나온 여자들은 전부 실제 인물입니다. 그들의 한 말은 바로 그들의 언어이고 녹음해서 편집하였음. 그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과 직장과 이름을 변경하였습니다. 라고 쓴 것을 다시 읽어보았다. 결혼 1년 만에 아이를 낳고 또 아이, 울기만 하는 두 아이가 기저귀를 갈며 축제 불꽃 같은 애정 모험을 그렸던 연자의 피가 얼마간 잠잠한가 하였더니 다시 술렁거렸다. 번뇌란 결국 바람기인가? 연자는 생각했다. 햇볕은 어느덧 맑고 바랜 듯한 가을빛을 띄었다. 가을빛이 카페와 레스토랑과 좁은 보도를 따라 일렬로 주차해놓은 자동차 위에 부서지고 있었다. 일요일이었다. 옥외 카페에는 사람들이 앉아있었다. 혼자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는 낯익은 동네 사람도 보이고 머리 맞대고 얘기하는 카메라맨 사람도 있고 길 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 머리카락에 햇볕에 유순하고 청결이 반짝여 보였다. 4층 부엌 창가로부터 내려다보고 있는 연자에게 풍경은 수년간 이미 익숙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보고 싶은 곳에 관광엽서 사진을 보는 것 같았다. 연자는 창가를 떠났다. 부엌 식탁에는 늦은 아침을 먹고 밖으로 나간 아이들의 그릇들이 있었다. 연자는 그것을 싱크대로 옮기었다. 아이들 개학이 일주일 후로 다가와 있었다. 여름이 끝나가는 것, 방학 동안 하루하루 놀아버린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 그런 것이 연자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주었다. 미국에서 학교를 다닌 일이 없는 연자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무엇을 하는지 몰랐으며 아이들이 노는 게임도 몰랐다. 남편이 거실에서 소리쳤다. 커피 한 잔 부탁해. 연자는 주전자에 물을 받았다. 주전자를 스토브에 올려두고 물이 끓는 동안 연자는 거실로 갔다. 커피 테이블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는 남편 몸에 창문에 그림자가 떠 있었다. 연자는 보세요. 남들은 밖에서 저렇게 즐겁게 지내는데 우리 이제 이 결혼을 끝냅시다 해보고 싶었다. 남편이 문득 서류 뭉치에서 고개를 들고 당신 왜 거기 문간에 서서 웃고 있지? 연자는 소리내어 웃으며 돌아섰다. 이혼을 죽을 만큼 두려워하였던 연자는 남편에게 우리 이제 결혼을 끝냅시다 하고 말할 것을 생각하면 재미스럽고 마음속에 무기 하나를 숨겨 가진 것 같이 힘을 느꼈다. 남편 옆 침대에 몸을 누일 때, 새벽에 홀로 깨었을 때, 그와 차를 탔을 때, 새 타올을 내어줄 때, 창문을 열 때, 창문을 닫을 때, 비 올 때, 해날 때, 바람 불 때, 남편이 왜 웃느냐 물으면 연자는 더 웃었다. 두 잔의 커피를 만들어 연자 부부는 부엌 창가에 서서 거리를 내려다보며 마셨다. 그들은 이 땅에서 흉잡히지 않게 공중도덕을 지키려 했으며 뒷전에 물러나 소리 없이 사는 가정생활을 하였다. 남편은 26년 전에 부산에서 떠나는 배를 타고 유학 와서 대학을 졸업한 후 17년 전에 한국에 가서 연자를 아내로 데리고 왔다. 그는 무명의 이방인으로 살 수 있는 이곳의 자유스러움을 좋아하였다. 벌써 9월이군. 애들 학교 가기 전까지 돈 들을 일뿐이에요. 참 뉴스같이 세월 흐르네. 아직도 눈이 오락가락하던 3월에 남편은 코데니컷 숲속 호텔에 10월에 쓸 방을 하나 예약해 두었다. 미래의 애인과 지내려 하였다. 그는 인연을 계속 헛되이 시도해 왔다. 봄에 싹 틔우고 여름에 꽃 피워 가을에 맺어지는 연애를 올해는 꼭 이루려 하였는데 벌써 내일이 9월 1일이다.
부엌 벽에 붙은 달력을 보다가 남편은 8월 달력을 찢어내었다. 연자는 언제 끝이 날까를 생각하며 절인 다리로 앉아 있었다. 연자는 맨하튼 빌딩 숲속에 자리 잡은 절에 와서 앉았다. 와서 보고 집에서 혼자 책을 읽고 세상이지 마음이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과 불교를 종교로 믿는 것과는 다른 것 같다고 생각했다. 여기서도 무조건 믿는다는 마음이 전제되는 것 같았다. 스님은 말하고 있었다. 부처님께 자꾸 비세요. 빌면 아들 낳고 그런 기적은 불교 역사상에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스님의 말씀은 연자의 귀전을 스쳐 지나가고 연자 내부는 오늘도 깊은 잠에서 깨어나려 하지 않았다. 연자는 자신을 잠자고 있는 처녀로 느꼈다. 그 잠을 깨서 새 숨을 쉬며 이 세상에 나뭇잎인 듯 또는 빗방울인 듯 무리 없이 스밀 수 있기를 바랐다. 곧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슴 두근거리는 순간이 있기도 하였으나 그뿐 언제나 다시 잠 속으로 가라앉아갔다. 마침내 설법이 끝나 연자는 수많은 신발 중에서 자기 샌들을 가려 신고 밖으로 나왔다. 늘어선 빌딩의 거리에 회색길은 견고히 누워있고 바람이 심하게 불었다. 한국 사람들은 소란스럽게 인사를 주고받고 슬슬 흩어져 갔다. 그 속에서 한 목소리가 연자에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는 예쁘장한 젊은 남자 얼굴이 군중 속에서 가려 보였다. 사시는 동네에 야채 가게가 있지요? 네. 생각을 더듬느라 눈살을 모으고 여자는 대답했다. 저 거기서 일했지요. 네. 금복이떨이 같은 것을 입고 과일 상자를 나르던 그의 모습이 생각나는 것도 같아 연자는 다행스러웠다. 절 입구로부터 한 블록 떨어진 거리의 나무 밑에 나무 벤치가 네 개 나란히 놓여 있었다. 걸어가서 그들은 벤치가에 서서 얘기하였다. 청년은 이찬준이라고 자기 이름을 소개하였다. 그는 야채 가게 일이 너무 힘들어서 요즘은 공사판에 가서 일을 하고 먹을 것만 있으면 며칠이고 일을 안 한다며 일하러 다니다 보니 먹고 사는 데 매어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 하였다. 연자는 바람에 날리는 머리를 제자리에 잡으려 했으며 찬준의 얘기를 들었다. 한 푼의 돈이라도 더 벌려는 사람을 많이 보았기에 연자는 찬준이 일하러 나가는 시간 아껴가며 혼자 추구하는 일이 무엇일까 궁금하였다. 가족이 다 오셨나요? 아직 혼자입니다. 눈썹과 눈 근처가 깨끗하게 생긴 찬주는 엄숙해 보이고 잘 웃지 않았다. 웃고 있던 연자는 문득 허리를 펴고 어른답게 굴려하였다. 찬주는 불경을 공부하는 10여 명이 모이는 작은 집회에 속해 있다고 말하였다. 이런데 관심이 있으신가 본데요. 한번 모임에 와 보시지요. 모이게 되면 안내장이 나가는데 전화번호와 주소 주시면 연락드릴게요. 연자는 절에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가족이 함께 오지 않는 한 일요일 날 혼자만 나오기도 어려웠다. 오늘은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뉴저지 어디에서 열리는 고등학교 동창 골프대회에 참가하였으므로 연자는 혼자만의 일요일을 가지는 셈이었다. 어디서 모이는데요? 각 회원집을 돌면서 하지요. 꼭 철학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연사가 때까요 아무 주제로나 해요. 어떤 날은 유익한 말을 들었다 싶을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시간 낭비다 싶은 날도 있어요. 찬준이 수첩을 꺼내들고 연자의 주소를 적으려 하였으므로 연자는 전화 걸면 남편이 싫어할 것 같은 불안감이 있는데도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저녁에 땀밴 옷을 입고 남편과 아이들은 싱싱해서 돌아왔다. 추석달이 밝은 밤이 되었다. 연자가 절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국식품점에서 산 송편을 차와 함께 먹고 아이들과 연자 부부는 각각 잠자리로 들어갔다. 커튼을 열어놓으니까 달빛이 침실로 들어왔다. 침대에 누워서 낮에 절에서 10분쯤 만났던 찬준에 대해서 연자는 생각했다. 연자는 찬준을 몰랐으면서도 지금의 자기보다 덜하는 것이 꼭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더더 해야 된다던 그의 말을 생각하고 그가 높은 정신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남편을 향해 연자는 돌아누웠다. 남편의 멋없이 편편한 가슴에 팔을 얹고 남편 어깨에 우묵한 곳에 고개를 묻었다. 우리가 언제부터 온누이가 됐어요? 찬준으로부터 연락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일요일이 지나고 사흘째 되었을 때 찬준은 연자 시누이 가게에 다음 모이는 곳의 약도와 날짜가 적힌 종이를 가지고 들렀다.
마침 가게 일을 보고 있던 때여서 연자는 찬준을 직접 대할 수 있었다. 카운터 뒤에 있는 연자에게 찬준은 말하였다. 박 선생님도 같이 나오세요. 부부가 같이들 오시니깐요. 저녁 식탁에서 연자는 남편에게 뉴욕 근처에 사는 교수와 예술가와 의사들이 주 멤버로 모이는 작은 모임이 있다는 얘기를 했다. 같이 가지 않겠느냐고 안 갔으면 하면서 말해보았다. 남편은 그런 훌륭한 데는 혼자 갔다 오라고 농담하였다. 가정주부란 한나라의 문화와 같아서 바깥바람을 좀 쏘여야 집안이 된다고 하였다. 17년 전 자기를 안 좋아해도 좋다고 자기가 두 몫으로 연자를 좋아하니까 결혼하자고 했을 때 남편의 말은 남편보다 학벌도 낮고 가정경제도 어렵던 연자의 로맨스한 이상에 들어맞는 듯 하였는데 이날 저녁 여자와 문화를 같이 말하는 남편에게도 연자는 작은 기쁨을 느꼈다. 중세 서양에 태어났으면 기사가 나타나 채워갈 타입이 못된다고 연자는 자신을 생각해왔다. 남자 우월주의로 나가다가도 남편은 가끔씩 너그러운 태도를 보여 남편을 압박자로 여겼던 순간이 있었던 아내를 그 앞에 무릎 꿇고 쉽게 하였다. 토요일 날 저녁 식탁을 차려두고 연자는 찬준이 준 길 안내도를 가지고 기차 타러 나갔다. 뉴 잉글랜드로 나가는 기차 정거장은 얼마 전 어떤 사람이 총기를 난사하였던 곳이었다. 총을 가졌으면 사람들 모인 데 가서 한번 쏴대고 싶은 미친 욕망이 나라도 일런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니까 흉기가 난무하는 이 세상은 다시 아이들 기르기 어려운 곳으로 연자에게 느껴졌다. 찬준이 준 안내도에서는 이용수 박사댁이라고 써 있었음에도 연자는 가는 곳이 절 비슷한 조그만 방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었다. 기차에서 내린 연자가 걸어서 막상 당도한 곳은 철길 연변 고층 아파트에 자리 잡은 가정집이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뜨거운 한국 음식 만드는 냄새가 났다. 한국말 소리와 웃음소리도 들렸다. 음식도 나오는가 본데 초대받지도 않고 어떻게 가나? 연자의 발걸음은 멈춰졌다. 그때쯤 아파트 문이 수월히 열리더니 찬준이 얼굴을 내밀었다. 오셨군요. 쉽게 찾으셨어요. 찬준이 연자를 데리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찬준이 미세스 박이라고만 소개했는데 얘기하던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목례하고 소파에 앉았던 부인들이 자리를 좁혀 연자가 앉을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오늘의 연사는 이 집 주인인 이용수 박사였다. 20명쯤 모인 사람 중에서 누군가 녹음기를 들고 강연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 대한 사랑과 긍지가 대단하였다. 강연은 밤 11시경 토닥토닥 치는 박수로 끝을 맺고 다음부터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들어가는 듯하였다. 연자는 연사의 말씀이 끝나자 곧 일어났다. 찬준도 연자를 데려다준다고 뒤따라 나왔으므로 연자는 그에게 부담이 된 듯하여 미안하였다. 낡아서 쇳덩어리 같은 찬준의 차를 연자는 탔다. 창백한 가로등의 일정한 간격으로 우뚝우뚝 서있는 하이웨이 상공에 약간 이지러진 달이 조용히 떠있었다. 찬준과 연자를 태우고 자동차는 거의 빈 길을 달려갔다. 처음 보았을 때부터 뉴욕은 내게는 이미 놀라운 도시가 아니었어요. 찬준이 말하였다. 내가 원하는 도시란 사람들이 가만히 서 있어도 에스컬레이터에 탄 듯 길이 움직여주고 자동차는 길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 공중을 날아다니고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것처럼 마술 양탄자를 타고 사람들이 하늘을 날아다니고요. 핸들에 손을 얹고 찬준은 단정하였으나 가끔씩 연자 눈에도 띄일 만큼 고단한 표정의 얼굴을 스쳐갔다. 미세스 박은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었어요? 17년인가요? 댁의 가정이 참 단란해 보였어요. 모두 깨끗이 있고 평화로운 얼굴로 얘기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결혼 역사는 바로 전쟁의 역사였거든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완전 포기하고는 우리 형하고 나하고 내 동생 이렇게 세 아들을 정성 들여 기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숭배했지요. 어머니 영양권을 떠나려는 일념으로 지금 나하고 형은 뉴욕까지 흘러나왔어요. 자기 가정이 단란해 보인다는 찬준의 말이 좋아서 연자는 웃었다. 자라는 동안 연자는 부모는 선택할 수 없다는 말이나 가족 중 가장 미친 사람이 한 가정을 지배한다는 말에 공감하였으며 히스테리를 일으키고 누워있는 어머니 손을 붙들고 앉아있던 어린 동생의 모습도 보았다. 껐떡하면 기절을 해버리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아버지는 집을 나가고 5, 6살이 되었을 때부터
동생은 자기가 놀러 나가지 않고 어머니 옆에 있으면 어머니가 기분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였다. 시한폭탄을 아는 듯 조마조마한 가정이었지만 그들 형제는 자기 가정이 특별하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전쟁 뒤여서 대부분이 가족의 누구인가를 잃고 가난했는데다가 연자동네 이 집 저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고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성난 목소리로 말하였다. 저보다 어린 동생을 업은 채 매맞고 우는 아이도 늘상 보았다. 한국 어머니들은 딱 두 가지예요. 자식한테 미치든가 종교에 미치든가. 찬준이 말하였다. 연자 자신도 한국의 어머니이므로 찬준의 분류대로라면 두 가지 중 어느 한쪽에 속해야 하였다. 믿는다는 문제가 늘 걸려있어 종교는 아니니까 굳이 괄호 속에 들어가야 한다면 자신은 자식에 미친다는 쪽이 아닐까 싶었다. 앞으로 인류가 자자손손 이어질까요? 핵전쟁이란 건 실수로도 일어날 수 있다던데요. 연자가 말하였다. 참 그게 문제예요. 그는 작년 반핵 시위에 손수 만든 피켓을 들고 참가하였다. 결국은 하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그 길밖에 없어요. 생각이란 게 우리가 느끼는 결과로 나온 거지요. 우리한테는 은연중 얻게 된 나쁜 습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쁘다, 어떤 종족은 원수다, 어떤 놈은 우리가 꼭 이기고 봐야 된다. 그런 게 자라는 동안 상식처럼 머릿속에 자리 잡아요. 서로 만나고 얘기하고 그 길밖에 없어요. 2차 대전 직전에 각 나라 모두가 대단히 애국적이었다지 않습니까? 편협한 애국심은 위태로워요. 과학의 발달로 지구는 이제 지구촌 시대예요. 혹시 비행기 사고로 누구를 잃으셨어요? 아니요. 난 그 비행기 탈 뻔했어요. 떠나려고 짐이랑 싸놨는데 형님이 추석이나 쇠고 가라고 붙잡아서 비행기표를 물렀어요. 칼 타고 가다가 죽었으면 식구한테 보상금이라도 돌아가고 내 시체는 바닷속에 흔적 없이 사라지고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은가 싶기도 해요. 죽을 때까지 세상에 신세만 지면 어쩌나 싶어요. 차는 어느덧 맨하탄 강변길을 달리고 있었다. 사람들이 모두 자식 낳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내 자식이 지구를 더 좋게 만들겠다는 마음도 들겠고요. TV 뉴스에서 전쟁 현장을 보면 어느 나라든지 그 어머니가 죽은 아들 때문에 통곡해요. 죽은 테러리스트의 어머니도 통곡해요. 온 세상 어머니들이 손을 잡으면 세상 평화가 이루어지겠지요. 지금 몇 살이세요? 연자가 물었다. 29이에요. 몇 달 있으면 꽉 찬 30? 네, 찬준이 좋은 나이라고 연자는 생각했다. 연자에게는 지금 13살 정도 된 남자아이들이 위험해 보였다. 자기 아들의 나이였다. 세상 곳곳에서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으며 미국도 징병제를 다시 실시하고 있었다. 지구촌의 한 사람으로서 인간답게 산다는 것도 전쟁이 나면 이상에 지나지 않고 아들은 어느 한 나라에 소속하여 총을 들어야 할 것이었다. 연자 생각으로는 아들이 20쯤 굵은 청년이 되었을 때 참다 못해 이 지구 어느 지역인가가 골마터져 세계는 다시 큰 전쟁 속으로 말려들 것만 같았다. 우리 딸에는 자전거 타고 집에서 센트럴 공원까지도 다녀오고 그래요. 뉴욕 시내 복잡한 교통 속에서도 걔가 자전거 가지고 나가면 돌아올 때까지 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믿으세요. 걱정될 때는 믿사옵니다 하고 크게 소리내어 말하고는 걱정은 우주 순리에 맡겨버리세요. 이 책 저 책 뒤지며 해답을 구하였던 연자의 의문에 찬주는 즉석 대답을 하였다. 오늘 저녁 강연에 모였던 사람 중에 제일 어렵건만 사람들이 찬준을 아끼는 태도로 대하던 것을 연자는 생각했다. 무엇을 탐구하여 대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찬준은 연자에게 보여졌다. 앞서 살고 더 아는 듯 하였다. 지금 나한테 말한 걸 책으로 쓰세요. 연자가 말하였다. 지금 매일 조금씩 쓰고 있어요. 찬준은 말하였다. 일하는 시간도 줄여가며 매달리는 일이 바로 자기가 생각한 것을 적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 외에 그는 플루트도 불고 명상도 하고 그림도 그린다고 하였다. 없는 시간에 무엇을 그렇게 많이 하는가 싶기도 했으나 연자는 찬준의 재능과 능력에 대해 의문을 품고 싶지 않았다. 연자 집 앞에 차가 당도하였다. 차에서 내리며 연자는 안녕히 가세요 말하였다. 찬준도 운전석에서 앉은 채 안녕히 가세요 말하였다. 한국말 교습시간 같았다. 두 사람은 얘기를 많이 하였던 사이 같지 않게 서로에게서 물러섰다. 찬준의 차가 떠났다.
시내의 가방가게는 불을 환하게 켜고 영업 중이었다. 관광버스가 근처 어디에 섰는지 여행객들로 가게 안은 복작거렸다. 연자는 아래층 현관문을 열고 아파트 층계로 올라갔다. 후회감 같은 것이 연자를 훑고 지났다. 저 단쪽이 잘려나가는 듯 허전하고 아팠다. 찬준 외에는 오라는 이도 없고 아는 이도 없었던 그 먼데를 찾아간 것도 그렇고 오면서 차 안에서 남편도 아닌 젊은 남자와 너무 많이 짓거린 것 같았다. 연자는 허술히 서서 아파트 벨을 눌렀다. 남편이 문을 열어주며 예술가들 많이 만났어? 웃고 있었다. 응, 박사 닥터들하고 의사 닥터들도. 닥터들은 몰라도 예술가들은 좀 다르지. 위대했어? 누가 닥터이고 누가 예술가였는지 몰랐으나 연자는 응 대답하였다. 어느덧 10월도 반이나 지났지. 마루에 닿는 벗은 네 발이 시리다. 하고 연자는 부엌 식탁에 앉아서 동생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였다. 그 앞에는 방금 받은 동생의 편지와 동생 아이 사진이 놓여 있었다. 아이는 하얀 운동모자 쓰고 빨간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학교 가방을 메고 서 있었다. 오늘 헬렌 켈러가 쓴 짤막한 글을 읽었어. 헬렌 켈러는 그냥 눈기 먹은 것을 딛고 일어서서 유명해진 사람이 아니었어. 어린 시절 처음 사물에 이름이 있다는 것을 캐치던 날의 얘기인데 나 역시 그런 어떤 순간을 맛보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어. 거실에서 딸 수림이 피아노 연습을 시작하였다. 연자는 피아노 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였다. 수림이 내는 피아노 소리가 연자는 듣기 좋았다. 아들아이 운동복 치닥거리 하기도 좋았다. 아들아이는 학교 농구 부원이었으며 일주일에 세 번은 14번가에 있는 태권도 학원에 다녔다. 태권도 옷을 보면 아이가 학원에 안 가고 다른 데서 놀다 왔는지 아닌지 연자는 느낌으로 알았다. 아이는 그것을 두렵고 신기하게 여겼다. 어른도 하루하루 바쁘지만 아이들도 바쁘게 지냈다. 식구들은 똑같은 층계를 걸어서 똑같은 문을 지나 세상으로 나갔다가 다시 똑같은 문을 지나고 똑같은 층계를 밟아 집으로 모여들어서 각각의 잠 속에 빠졌다. 연자는 다시 볼펜을 집어들었다. 연자는 동생에게 찬준에 대해서 쓸 생각이었다.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어도 편지를 보면 동생은 같은 방향으로 나이 먹고 있는 듯하였다. 연자는 9월에 5번, 10월에 들어서 2번 찬준을 만났다. 아까 낮에 찬준은 포스터 한 장을 연자 신우인의 가게에 붙여놓고 갔다. 평화의 콘서트라고 큰 글씨로 쓰고 휜구름을 배경으로 승려 옷을 입은 머리 깎은 흑인이 플루트를 부는 사진이 있었다. 구름 위에 사진을 몽타주 하여서 사람이 구름 속에 두둥실 떠 있는 듯 하였다. 만날 때마다 찬준은 새로운 면모를 연자에게 보여주었다. 다른 데서 놀다가 다른 향기를 가지고 낡은 집에 잠깐 들러가는 바람 같았다. 연자가 찬준을 7번 만났다고 하는 중에 오늘같이 포스터를 붙이러 찬준이 연자 쪽에 들른 날도 있고 거리에서 색안경과 지등, 부채 등을 팔고 있는 그의 모습을 연자가 본 날도 있었다. 밤에 24시간 여는 슈퍼마켓을 다녀오는데 향을 팔거나 가방, 액세서리, 값싼 시계, 쭉 늘어선 행상들 중 벽에 붙여놓은 동양풍의 지등이 연자 시선에 들었다. 이 책방 주인을 좀 알아요. 이렇게 작아도 역사도 오래되고요. 여기서는 미술서적, 종교서적을 주로 취급해요. 주인이 문 닫은 다음에는 와서 장사해도 좋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남의 집 일할 때보다 편해요. 매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찬준이 가만히 서서 말하도록 행인들은 그냥 두지 않았다. 연인들끼리 휘감아 안고 심심풀이로 아무 물건이나 집어 만져보고 안경도 써보고 값을 묻고 하였다. 연자는 편지에 썼다. 이 사람은 나이도 어린데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귀여움을 받아. 요새 사람 같지 않다고 노인들이 칭찬할 타입이야. 젊은데도 어깨에 힘을 빼고 두 팔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듯 앞으로 축 늘어뜨리고 다녀. 팔 어디쯤은 잘못 꿰매 붙인 인형 같아. 쓰다 보니 연자는 찬준이 정말 인형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어려서 인형을 안고 산 아기였으면 하고 생명을 넣으려 해도 결국은 물체이었듯. 찬준을 만나 놓으면 어떤 형태로인가 여운은 남았지만 그의 정신적인 차원이 높아서인지 인형을 안을 때같이 허전한 느낌이 연자에게 들었다.
성직자나 동성연애하는 남자를 대할 때 같이 편안하면서도 영원히 안통할 것 같은 이질감이 있었다. 언제나 고통 없고 편안하세요? 연자가 물으니까 되도록이면 내 둘레에 감옥을 안 지으려 노력하니까요. 찬주는 대답하였다. 그럼 화날 때도 없고 우울하지도 않으세요? 그리운 것도 없고요?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필요한 공간을 주는 사람들하고만 지내요. 참견하고 요구 많이 하는 사람이랑은 지내본 일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어머니 하나로 좋게요. 자신을 완전히 통제하실 수 있나 봐요? 왜요? 걷잡을 수 없는 감정도 있지요. 그럴 때는 심호흡을 해요. 그는 연자에게 배에 손을 대고 숨쉬는 방법을 몇 번 시범해 보여주었다. 그래도 괴로우면 새파랗게 맑은 하늘에도 구름은 지나간다고 그렇게 자신한테 이르지요. 이 사람 속에는 남다른 의견들이 많아 하고 연자는 동생에게 썼다. 무얼 골똘히 생각하고 그 생각들을 모아서 책을 내려 한단다. 내가 이 사람 얘기를 하면 형부는 그가 젊어서 그럴 뿐 새로운 것은 없다고, 자기도 젊어서는 그랬다고 말한다. 연자는 아이들을 잘 가르치자는 찬준의 글을 읽어본 일이 있었다. 각 나라의 입장으로 보면 어느 전쟁이든 정당한 전쟁이며 어느 나라나 신이 있다. 그러므로 하느님 보고 이기게 해달라고 빈다면 하느님은 어느 나라 기도를 들어줘야 하겠는가. 핵무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전쟁하고 싶은 울분을 참고 견뎌 넘기며 참을성 있게 세월을 보내자.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쓰지 않기란 몹시 어려울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 자식들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편견 없는 지식을 넣어주고 있으면 우리 시대 말고 다음 시대의 세계 평화를 이룰 아이들이 나올지 모른다. 그런 내용을 노트에 적어가지고 와서 연자에게 보여주었다. 네모지고 넓적한 그의 글씨가 읽기 어려워 그의 글씨 버릇에 근거하여 연자는 다른 종이에 새로 적어가지고 읽었다. 연자는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의 글을 읽었다. 그의 목소리로 직접 들을 때와 달리 쓴 글은 납작하였다. 말할 때의 마력이 그래서 없어지는 것이 연자는 낭비같이 아까웠다. 연자 마음 밑에는 찬준에 대해 의문부호 같은 것이 있었다. 가끔씩 마음이 쓰였다. 찬준에게 책에서 읽었던 혼외정사 가진 여자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 결혼에 있으면서 애인이 아이를 몰래 낳아 기른 얘기를 하였을 때 찬준은 의외로 관심을 나타내었다. 두 눈이 빛나고 숨조차 죽이는 것 같았다. 책에서 읽은 얘기라고 말했음에도 내 얘기로 들은 것이 아닌가 연자의 걱정이었다. 다음에 만나면 내 얘기가 아니라고 못 박아 놓아야지. 하지만 정작 찬준을 보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그런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말을 꺼내는 것은 이상하고 오히려 더 의심을 살 것도 같았다. 그 후로 찬준이 아들아이는 범상히 보면서 딸 수림은 특별한 시선으로 보는 것 같으면 연자는 다시 근심스럽기 시작하였다. 내 마음에 걸리는 일이 하나 있어. 이 사람하고 관계되는 일인데 언제나 말 많이 하고 나면 나쁜 기분이 남지. 이것도 내가 실감나게 말하다가 되어버린 일이다 하고 동생에게 보내는 편지에 연자는 썼다. 잠시 멈추었다가 에이 몰라. 연자는 두 눈을 감고 찬준이 가르쳐줬던 대로 미싸옵니다 했다. 그날 연자네는 손님이 왔다. 손님은 술에 취하여 침실에서 잠이 들고 남편은 소파에 앉아 뉴욕타임스 일요판을 뒤적이고 연자는 수림을 데리고 부엌에서 수북이 쌓인 그릇을 씻었다. 밤 11시가 넘었다. 두 귀에 라디오 헤드폰을 끼고 아들아이는 침대에서 자는 채 하여 파티 뒷일을 피하려 하고 있었다. 오늘 온 손님은 6사람이었다. 6사람 중 5사람은 떠나고 술에 취한 이 선생만 남았다. 이 선생은 오늘 온 손님 중에 리버사이드에 사는 연자 친구를 좋아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 선생은 초면인 연자친구에게 점잖게 굴고 국제정세에 대해 얘기하였다. 우리나라 남북한 통틀어 6천만 국민이 가슴 터지도록 있는 힘껏 절규하여도 강대국이 우리나라를 놓아줄 것 같지 않은 현실인데도 6천만 국민이 이미 낡은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둘로 갈라져서 등을 대고 있는 처지라는 얘기는 좌중을 감동시켰다. 어디 강연에서 들은 얘기를 다시 옮기는데 자기 속에서 우러나온 생각같이 설득력이 있었다. 열변을 토하던 이 선생은 한 모금씩 입술을 축인다는 듯 마신 조니 워커에 취하여 연자친구를 비틀거름으로 따라다니고 손 좀 잡읍시다.
알아 좀 봅시다 하였다. 봉제 공장을 하는 이씨라 하여 봉제리라고 스스로 부르는 이 선생은 연자 남편과 같은 시기에 생물학 석사 과정을 마쳤으며 미국에서 발간되는 한국 신문들에 가끔 사회 논평하는 그의 글이 실렸다. 이 선생 부인은 사업을 돌보느라 오지 못하고 연자 친구 남편은 여행 중이었다. 스리츠에 연자 친구를 따라다니던 이 선생은 초대된 두 쌍의 부부에게 시비를 걸다 말다 하다가 연자 부부 침실로 들어가 푹 쓰러지는가 했더니 잠들어 버렸다. 외로워서 저러시는 거예요. 부인이 잘 보살펴 드리면 될 텐데. 부인하고 상관없어요. 왕이 되고 싶은데 왕이 못 되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손님들은 낮은 소리로 얘기하며 떠나갔다. 연자가 접시에 담긴 음식들을 버릴 것은 버리고 냉장고에 넣을 것은 정리해 넣는 동안 수림은 접시를 씻었다. 어떤 여자를 좋아한다고 하다가 잠드는 이 선생이 연자는 쓸쓸하게 느껴졌다. 장난삼아 연애 걸었어도 그 여자 앞에서 잘 수 있는지. 적어도 연정이 하루 저녁은 지탱해야 하잖아. 그렇지? 하던 일이 대충 끝났으므로 연자는 수림을 일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수림이 끼고 있던 고무장갑을 연자에게 벗어주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이 선생 부인으로부터 온 듯 남편이 말하였다. 지금 자고 있는데요. 술이 좀 과했던 것 같아요. 연자는 그릇 씻는 일로 돌아갔다. 눈물 나도록 하품이 나왔다. 오늘은 긴 날이었다. 어제부터 시장 보고 음식 만들었으며 손님 초대는 오늘 오후 1시부터였다. 남편이 부엌에 쑥 얼굴을 내밀었다. 나 쟤 데려다 주고 올게. 제 와이프가 온다는 걸 내가 간다고 했어. 남편은 부엌 벽에 걸린 열쇠를 집어들었다. 코네티컷 숲속 호텔에 방을 10월로 예약하였던 그는 애인이 없지만 올해에는 그 예약을 취소하지 않았다. 대신 12월 중순으로 날짜를 옮겨놓았다. 침대에 누운 아들 아이를 일으켜 남편은 한량 없이 무거운 이 선생을 부축하여 나가고 연자는 파티의 뒷일을 마쳤다. 욕조에 물을 채우는데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꼬리를 집 앞에서 만나지 않았겠어? 혼자 외로이 거닐고 있더라고. 꼬리란 찬준을 말함이었다. 머리 뒤쪽을 길러 새끼손가락만하게 닦고 다닌다고 해서 남편은 찬준을 그렇게 불렀다. 꼬리를 만나서 그래도 힘이 됐어. 꼬리가 봉제리를 차까지 운반하는데 힘을 보탰다고. 내가 꼬리더러 오늘 집에 음식이 있을 테니까 가서 먹으라고 했어.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국이랑 부침개랑 좀 뜨겁게 해서 먹이라고. 너무 말랐더라고. 남편은 아래층 가게 앞에서 찬준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 곧 꼬리라고 부르며 나쁘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놀리는 태도를 취하였다. 남편이 가라고 했다는데 찬준은 연자 집에 오지 않았다. 대신 밖에서 공중전화를 걸었다. 연자들어 집 앞으로 잠깐만 내려와 달라고 하였다. 찬준은 연자 아파트에 와본 일이 없었다. 애들 아빠가 방금 전화했었어요. 올라오세요.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찬준이 말하였다. 연자는 물을 받던 욕조에 물을 빼고 스웨터를 덧입고 밖으로 나갔다. 찬준은 현관 옆 외등 환한 곳에 서 있었다. 일요일 밤이므로 금요일이나 토요일보다 거리가 한산하였다. 가까운 카페로 그들은 들어갔다. 찬준은 탄산수를 주문하고 연자는 카페인 없는 커피를 주문하였다. 찬준은 술, 담배, 커피는 입에 대지 않았다. 카페 벽에는 개인전인 듯 그림이 전시되어 있었다. 주방 가까운 쪽 테이블을 넓게 차지하고 앉은 일행은 화가와 그 동료들인 듯하였다. 한 갤런들이 포도주 병이 테이블에 올려 있고 그들은 흥겹게 취해 있었다. 찬준이 말하였다. 마음이 안 잡혀 하루 종일 서성거리다가 밖에 나왔어요. 집에서 여기까지 걸으며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연자와 같이 살고 싶다고 말하였다. 같은 지붕 및 같은 유리창 안에요. 찬준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알 수는 없었지만 연자는 심장에 총알을 한 방 맞은 것 같았다. 그동안 남의 부인인 여자와 만날 때마다 도덕적으로 나쁜 일이므로 영혼이 한 단계씩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 찬준은 말하였다. 연자는 찬준이 자기를 만났다고 하는 것이 뜻밖이었다. 찬준은 아는 사람도 많고 하는 일도 많고 잘하는 영어도 아니면서 부끄럼 없이 의사소통을 하고 다니다가
바람이 가끔씩 초녘 끝에 달린 풍경을 건드리듯 연자 신우의 가게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바쁜 사람이 잠시 와서 쉬는 것 같았었다. 잠깐씩 들른 찬준을 연자는 만났다는 느낌이었다. 연자는 주로 아이들 세계에서 살아왔다. 어른들 친구는 두어 명밖에 없었으며 동화책과 기저귀와 아픈 아이들이다가 지금은 교과서와 이런저런 공부하는 아이들로 되었다. 그런 세계에서 가끔 찬준이 들렀다. 더 이상 영혼이 따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결혼하는 길밖에요. 이혼하고 저와 결혼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찬준이 물었다. 연자는 할 수 없겠다고 대답하였다. 말하는데 귀가 더워지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였다. 찬준이 같이 자자고 하였다면 좋았을 것 같았다. 연자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으나 찬준은 고상한 사람이므로 그 말을 하면 자기를 멸시할 것 같았다. 또 여자인 연자의 자존심이 그 말을 못하게 하였다. 찬준과 헤어져 집으로 올라오며 연자는 이제 다시는 그를 만날 수 없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바깥을 향해 열렸던 단 하나의 문이 꽉 닫혀버린 것 같았다. 인형이라고 서운히 여겼던 찬준은 피가 흐르는 사람이었다. 찬준이 가버린 뒤 연자는 뒤늦게 열병을 앓았다. 연애의 시들은 연자에게 개인적인 메시지를 전하였다. 어떤 초능력이 개성을 빼앗아 가버린 것 같이 연자는 변하였다. 남편은 아내가 시선을 고정시키고 생각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았으며 식구들은 얼마 동안 맛있는 음식을 못 먹었다. 변화시킬 수 없는 꿈속에 갇힌 듯 연자는 나날을 보내었다. 이제까지 나는 너무 어린 것 같았는데 갑자기 나는 또 너무 늙었나? 4시간 동안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나? 가끔 집 문지방에 나와서 서성이는 때가 없지도 않았으나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서 연자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거기 앉아서 연자는 커튼은 바꾸거나 새 그릇을 사거나 하였다. 가을은 겨울로 변해갔다.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계획을 세우고 라디오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리고 카페와 상점들은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였다. 남편과 아이들이 직장과 학교로 떠나고 난 아침 찬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연자는 찬준의 목소리를 듣고 기뻤다. 언땅의 구두 밑에서 내는 소리를 들으며 연자는 찬준을 만나러 근처 공원의 입구에 나갔다. 나무들은 많던 잎들을 떨구고 잔가지들을 부드럽게 회색 하늘 속에 펼치고 서 있었다. 군밤 장수 같은 털모자를 깊숙이 내려쓰고 코트에 두 손을 찌른 찬준은 연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익숙한 얼굴이었다. 연자의 베갯 머리에 와 있던 얼굴이었다. 빈 어둠 속에 그 얼굴을 향하여 내게 찾아오는 당신은 실제인가 가공인가 하고 연자는 묻기도 했었다. 근처에 있는 햄버거 집으로 그들은 들어갔다. 이른 시간이어서 그곳밖에 문 연 곳이 눈에 띄지 않았다. 주황과 오렌지 색조로 산뜻한 실내에는 커피 향기가 감돌았다. 찬주는 오렌지 주스, 연자는 커피를 시켜가지고 창가에 앉았다. 마주 보이는 은행에는 상점 주인들이 전날 수입을 입금시키러 들어가고 있었다. 창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산타클로스가 선물 쿠폰을 들고 웃고 있었다. 찬준이 군밤 모자를 벗으니까 짧게 깎은 머리가 나타났다. 꼬리가 달렸던 뒤통수는 면도자리가 파르스름하고 머리 꼭대기는 막 자른 잔디풀같이 포르르했다. 깎은 머리 탓인지 찬준은 전보다도 어리고 단정해 보였다. 그는 연자를 떼어놓고 훨훨 걸어가듯 하였다. 연자는 나이 들고 위축되었다. 찬준을 만나러 나오며 연자는 한낮이 되고 밤이 오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지난 한 달을 얘기하고 싶었었다. 연자의 뺨은 들어가고 눈가에는 검은선이 둘리고 입술은 말을 찾아 열리지 않았다. 자신의 이름이 뭔지도 확실치 않았다. 찬준이 몸을 앞으로 숙이고 목소리를 낮추었다. 이제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고 우리 생각해 봅시다. 먼저 약속해 주세요. 무슨 말을 들어도 놀라거나 화를 내지 않겠다고요. 나쁜 예감이 연자를 스쳤다. 네. 수림이 어젯밤 자전거를 타고 아파트로 찾아왔더라고 찬주는 말하였다. 거길요? 어저녁에 학교 댄스에 간다고 나갔는데요. 걔가 찬준 씨 아파트를 알아요? 벌써 몇 번씩 왔다 갔는걸요. 수림이가 말 안 하던가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 엄마가 걱정하신다고 주의 줬더니 지하철 타고 오곤 했었습니다. 몰랐어요. 난 걔가 왜 거기에?
피아노 레슨 받는 아파트 건물에 제가 살거든요. 아, 네. 그것도 모르고 연자는 그 건물에 가끔씩이긴 하지만 3년째 드나들었다. 한달 전인가 수림을 우연히 문간에서 만났어요. 마침 명상한다고 친구들이 집에 와 있어서 같이 지냈지요. 수림이처럼 어린 사람은 없었지만 18살 된 여자애도 있었고요. 찬주는 잠시 머뭇거렸다. 무슨 나쁜 말을 곧 듣게 될것 같아 연자는 몸이 굳고 차가워졌다. 수림이가 임신했답니다. 찬주는 테이블에 시선을 받고 말하였다. 수림이는 죽고 싶다고, 엄마가 알면 같이 죽자고 할 거라며 울더라고 하였다. 기차가 레일 위를 달려가듯 연자의 생각이 급히 굴렀다. 걘 아직 땅에 잡아당기기라도 하는 듯 연자는 가라앉았다. 수림은 아직 생리가 없었다. 적어도 9월까지 없었다고 연자는 말할 수 있었다. 학기 초인 9월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신체 검사를 하러 병원에 갔을 때 연자는 의사에게 수림의 늦은 생리에 대해 물어보았었다. 닥터리는 자기도 17살에 시작했으므로 수림도 더 기다려 보자고 하였다. 남자애는 누구라고 그래요? 말안 합니다. 찬준의 손이 조심스럽게 와서 연자의 손가락을 잡았다. 수림이의 친구가 됩시다. 내가 어머니한테 얘기했다고 수림은 이제 아무도 믿지 않고 세상을 적으로 돌릴지 몰라요. 연자의 손을 한번더꼭 쥐었다 놓고 찬준은 벗었던 털모자를 썼다. 정신없는 연자 눈에도 찬준이 어쩌면 좋을지 몰라 하는 것이 보였다. 찬준은 고개 숙이고 바지 무릎께의 헝겊옷을 손톱으로 세고 있었다. 찬준도 갓난아기로 세상을 시작한 어느 여자의 아들이라고 연자는 생각했다. 연자는 알려줘서 고맙다고 말하였다. 연자는 몸을 끌고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다. 수림이 가엽고 아까웠다. 15살로 그 자신이 아직 아이였다. 커서 말이 통하고 친구 같다 싶었더니 어느덧 이런 일이 일어났다. 연자는 자신을 비난하였다. 찬준에게 마음을 뺏겨 딸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몰랐다. 찬준이 딸아이의 임신을 알려주었으므로 연자는 두 급으로 타격을 받았다. 어떻게 남편에게 알리나 창밖에 보이는 겨울을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았다. 연자는 날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그것으로 무엇을 자를 수 없는 가위 반쪽같이 느꼈다. 수림은 임신을 하지 않았으며 남자친구도 없고 아직 첫 생리도 없었다. 학교에서 돌아올 수림을 1초 1초 기다렸다가 연자 홀로 알아낸 사실들이었다. 수림은 꼬리 아저씨가 깜짝 놀라는 것을 보고 싶어서 그런 거짓말을 해보았다고 말하였다. 수림은 아빠한테 말하지 말라고 연자에게 맹세시켰다. 연자는 그 약속을 이틀 지키고 남편에게 말하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아직도 수림을 귀여운 아기인 듯 대할 때 연자는 소리치고 싶었었다. 걔는 이제 애기가 아니라고. 수림에게는 모른 척하라고 남편에게 연자는 맹세시켰다. 성적인 환상이 그런 거짓말을 하게 했나 보다고 남편은 말하였다. 네 딸이라서 얌전할 줄 알았는데 걔는 다르구나. 남편은 피아노 위에 놓여있는 어릴 때 수림의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연자는 남편에게 수년간 거짓말을 하며 산것 같이 느껴졌다. 한 말로서가 아니라 말안한 말로서. 남편은 좀 있다가, 그런데 왜 꼬리한테 찾아가서 그런 말을 했지? 제가 가끔씩 사람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지. 이 세상 누구도 모르는 수림의 비밀은 꼬리 아저씨가 더 이상 자기를 찾아오지 말라고 해서 수림은 그런 거짓말을 하였다. 약속을 저버리고 어저녁 일을 날이 밝자 곧바로 엄마에게 일러바친 꼬리 아저씨만 수림은 그가 자기를 귀중히 여긴다던 말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임신했다고 하니까 그는 등을 안아주고 머리카락을 쓸어 올려주었다. 산다는 것은 여행길 같이 정거장과 출발점의 연속인데 중도에 머물러서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수림이도 지금 있는 고통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라고 말했었다. 나는 공기처럼 가볍고 몸속에는 햇살이 가득 논다. 나는 걷지 못하고 뛴다. 구름이 내발 밑에 있다. 꼬리 아저씨를 생각하며 수림은 학교 창작 시간에 시를 지었다. 거울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아저씨는 말하기도 하였다. 수림에게도 그렇게 되라고.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있으면 걸으면서 생각하고 자면서 생각하고 그 사람 생각하느라 아무 일도 못하고 그러지 말고
맑은 거울같이 사물이 있으면 비추고 없으면 안 비추라고. 그런데 그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하였다. 수림은 거울같이 되기 싫었다. 만일 거울이 되어야 한다면 한 가지만 비추는 거울이 되고 싶었다. 연자 가족은 남편이 예약하여 놓았다는 코네니컷 숲속 호텔로 주말 여행을 떠났다.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자동차 뒷자리에 태우고 앞자리에는 연자 부부가 앉았다. 아이들을 이끌고 피로하고 지친 부부가 다시 애인이 되려 애쓰는 것 같았다. 차갑고 날카로운 겨울 햇빛이 눈을 시게 하였다. 같은 시차 다른 차칸에 타고서 같은 정거장에 내린 모르는 사람같이 연자 가족 네 사람은 말이 없었다. 브라운 대학생들은 다음 주에 핵전쟁이 났을 경우 낙진 때문에 죽는 이보다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학교 내 보건소에 청산가리를 비치하는 문제에 관한 찬반 투표를 하게 됩니다. 학부 재학생 700명이 서명한 청원서에 따라 이 문제는 학생 선거에서 학생 총선에 붙여집니다. 이를 제안한 학생 제이슨 살츠만과 크리스 퍼커스는 1950년대에 나온 소설에서 아이디를 얻었다고 합니다. 음악 프로그램 사이의 뉴스가 나왔다. 연자가 찬준을 알게 된 뒤부터 세상에서는 핵전쟁 얘기만 하는 듯 하였다. 신문을 펴도 TV를 틀어도 아이들 숙제를 가끔 넘겨다 보아도 그런 것부터 연자 눈에 띄었다. 핵무기뿐 아니라 다른 사물들도 연자에게 보였다. 하늘, 새, 나무, 그런 것들로부터 입에 넣는 음식, 인간에 의하여 더럽혀지는 자연과 공기, 늘어나는 인구, 한 인종이 다른 인종을 경계하는 태도 같은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그놈들 참, 핵전쟁이 곧 나는 것 같구만. 남편도 뉴스를 들었는지 한마디 하였다. 아니 아빠,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 날 수가 있다니깐. 이런 세상인데 왜 우리가 학교 다니고 공부해야 돼? 아들아이가 말했다. 중세기나 어느 시대나 다 자기 사는 세상을 말세라고들 떠들었었어. 그런데도 사랑하는 아들아, 좀 보아라. 오늘도 맑은 하늘에 해는 저렇게 빛나지 않느냐? 무덤 같던 차 속이 활기 있어졌다. 아빠, 그때는 핵이 없었지. 지금은 전쟁할 때가 아니란다. 좋은 아이들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참고 견뎌야 한단다. 찬주는 연자에게 등을 보이며 먼 마을로 통하는 길로 미래의 아이들을 만나러 가고 있는 듯 하였다. 그가 없어도 연자는 나쁘지 않았다. 연자 속에는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를 좋아했다는 따뜻한 느낌이 있었다. 찬준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아는 사람이니까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이었다. 찬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그 무엇이 변해버리는 듯한 섬세한 감정이 되었다. 길에서 꽃을 보고 좋아서 집에 가지고 가려 하면 꺾자마자 벌써 상하듯 잠잠히 있던 수림이 꿈에서 가까스로 깨어나듯 몸을 움직였다. 우주인들이 우주 속을 유영하는 것 같았다. 만약 핵전쟁이 난다면 말이야, 누구랑 있고 싶어? 아빠, 엄마부터 말해봐. 수림이 말했다. 우리 수림이가 보이프렌드가 있는 모양인데 그래? 남편이 말했다. 사랑에 빠지는 건 개인한테는 큰일일지 몰라도 남한테는 정말 쓸데가 없어. 아들아이가 누이를 놀렸다. 연자가 자동차 뒷좌석을 돌아다 보았다. 엄마가 대답할게. 엄마는 너희들하고 있으련다. 저런, 쟤들 생각은 다르다고? 남편이 말했다. 아, 그런가? 브라운 대학 학생들은 청산가리를 학교에 비치하자고 했는데 그럼 걔들은 학교 친구들과 죽고 싶나? 연자가 말했다. 숲길을 돌자 통나무와 돌로 멋을 내 정취 있는 호텔이 나타났다. 호텔 뒤쪽에는 물소리 내며 도는 물방아도 있었다. 먼저 도착한 일가족이 자동차에서 스키 장비를 꺼내고 있었다. 아빠는 여기 이런 데가 있는 줄 어떻게 알았어? 아들아이가 감탄했다. 남편은 차를 호텔 입구에 세웠다. 차에서 내리자 찬바람이 몸을 움츠리게 하였다. 쩡 하고 우러만 산이 그들을 애워쌌다. 짐을 호텔 앞에 내려두고 남편은 호텔 뒷견으로 주차시키러 갔다. 먼저 온 사람들은 호텔 안으로 모습을 감추고 빈틀에 그들만 남았다. 고요하였다. 연자는 미국 생활에 진력을 느꼈다. 그냥 죽음이 일어나고 있으며 나는 죽음을 향해 소멸되고 있다고 느꼈다. 차를 주차시키고 난 남편의 모습이 바람에 불리듯 벽 한 옆으로부터 나타났다.
어제 저녁 연자와 남편은 어떤 것부터 돈 내야 하나, 어떤 아이 요구가 우선되어야 하나, 환경이 더 나은 사립학교로 아이들을 옮기자면 남편은 다른 일 하나 더 하고 연자도 정식 직장을 가져야 하고 그런 것을 얘기했었다. 왜 추운데 들어가질 않고? 빠른 걸음에 어깨를 움츠리며 남편이 말하였다. 애들은 안에 있어요. 남편이 여행 가방을 집어들었다. 연자도 세면도구와 옷가지가 든 가방을 들었다. 호텔 홀 안에는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 전등을 깜빡이며 서 있고 낮게 크리스마스 캐럴이 흐르고 있었다. 접수해서 남편이 지난 3월에 예약한 방열쇠를 배당받는 동안 연자 가족은 우리 때처럼 그 곁에 붙어서 있었다. 접수 사물을 보는 중년 여인의 뒤에 조그만 창이 있었다. 창으로 그림자처럼 부드럽게 먼 산 가까운 산이 떠보였다. 산 모습이 연자 마음을 끌어당겼다. 하루의 끝 무렵 산이 검푸르게 변할 때 연자는 무거운 슬픔을 느꼈다. 산들은 옹기종기 서서 오늘 또한 지나갈 것이며 사는 데 필요한 것은 오로지 참을성 뿐이라고 연자에게 속삭였다. 지금은 전쟁하고 싶어도 전쟁할 때가 아니며 겸손히 참고 견뎌야 하는 때라고.